그거 펴주세요. 자, 오은서 씨, 윤서는 오늘 단어 몇 관이야? 단어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채점한 결과 선생님 알려주셔야 돼. 채점 결과 알려주시고요. 결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검사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책 받아가세요. 단어책 받아가시고, 오케이? 이거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너는 그 요거 이거 보시면 돼. 같이 봅시다. 안 풀어도 되고 그냥 같이 보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답 부를 테니까 답 쓰셔도 돼. 알았지? 어차피 뒤에 요거 있지. 이거 해석해보는 측정이야. 아,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지. 몇 개나 아니지. 야, 내가 그 잘 내보니? 선생님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렇지. 그러면 몇,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넌 선생님 좋니, 안 좋니? 아니, 넌 10개 하세요. 좋아, 안 좋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넌 10개 하세요. 너 하세요,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만 하세요. 넌 10개 하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네네, 언니. 네. 아, 그거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 다시 일단 봅시다. 자, 채점 한번 해봅니다. 예림이가 네가 직접 하시고. 그, 너 상담 변화 받았어? 네. 상담 변화. 상담 변화. 너 이거 다 넣었지? 요거 외워서 다음 시간 신고. 화요일에요? 화요일에. 화요일날 단어 빼줄게. 오가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오가 말고? 어, 오가. 오가 말고. 어, 맞아. 다음 시간에, 오케이? 선생님 변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 상담 변화 시험 봐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너 저 필요 없죠? 오케이? 자, 채점합니다. 자, 우리 은서로 채점 준비. 자, 1번에 잠깐만. 자, 1번에 1번. 뭐야? 처음 틀린 거 어디야? 2번에 3번. 어제 애들, 어제 우리 월시반이잖아. 걔네 8명 다 남아서 전부 다 채점 봤어. 거기 8번인데. 아, 거기 9명. 3번에 5번. 야, 너 죽을래? 어? 잠깐만, 나 다시. 1번에 1번. 미안. 2번에 3번. 됐어? 3번에 4번. 어, 맞았다. 와, 4번에 3번. 우와, 5번에 3번. 6번에 5. 7번에 3.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was able to. 너 이제 썼지? 아, 진짜. 그럼 11번에 5번, 4번, 3번, 14번에 3,
다음 15번에 4, 16번에 1, 17번에 1, 18번에 2, 20번에 빙잉을 B로, 그 다음에 테이크를 투테이크로. 자, 그 다음에 세 점 더 합니다. 1번에 2, 4, 5, 4. 4요? 4번에 4. 그 다음에 5번에 3번. 6번에 4, 5, 8번에 3, 1. 답은 쓰지 말고. 1, 그 다음 4번. 4번. 그럼 총 답, 총 몇 개야? 총 몇 개? 총 10개랑 이게 몇 개야? 20개, 30개잖아. 30개 중에 낮은 개수 써주세요. 그 낮추시면 보세요. 몇 번 틀렸습니까? 1번 같이 보세요. 집중. 1번 보세요. 뭐뭐 할 리 없다. 이건 뭡니까? 뭐뭐 일리 없다. 혹시 알아? 캔나. 캔나씨 뭐뭐 일리 없다잖아. 아 진짜 이거 뭐야. 그럼 또 몇 번? 어? 6번 보세요. 메인의 뜻 두 가지 있다. 역시 아니 메인의 뜻 두 가지 해도 된다. 뭐뭐 할지 모르겠다. 야 이 새끼 천재네. 와, 너 천재다. 와, 준서는 다른데? 야,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 1번, it may be true, it may not be true.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뭐야, 이거? 추측이죠? 추측 맞죠? 써보세요, true. 2번은? 2번은 뭐야? 추측이죠? 3번은? 준서가 얘기해봐. 준서 맞죠? 서준이야? 서준아 3번은? 배고플지도 이것도 추측이죠? 맞아 근데 5번 한번 해석해보세요 예림아 너는? 한 시간 동안? 봐도 좋다 이게 허락이잖아 저 이거 해석해보는 게 진짜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자 또 질문 아, 은선 혹시 또 틀린 거 있으면 선생님 갖고 오세요. 그쵸? 네, 그래. 은선 대답 잘해줬어. 야, 그 너 채점한 거 결과 나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들어와서 알려주세요. 자, 해보세요. 8번. 어색한 거 고르는 거거든? 야, 준서야. 아, 서준아. 여기 뭐가 좀 어색할까? 잠시만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딱 봐도 실제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시제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너도 찾아보세요. 시제가 이상한 거야? 야, 2번 봐봐.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바이시클 탈 거라고 말한 거지. 네. 그럼 미래인 위를 쓴 게 맞긴 하거든? 네. 근데 전체적인 지금 앞에 세드의 시제가 과거잖아. 네. 그럼 위를 안 쓰고 우드를 써야 된다. 네. 이런 거 애들 진짜 많이 틀린다. 니는 지금 못 찾았잖아.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근데 그래도 예림이는 맞았어야죠. 또 자, 9번 볼게. 의미가 다른 거 고르는 거거든.
의미가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 4번 보세요. 머스트 동그라미. 자, 서준이 해서. 그녀는 그녀 마이크는 지루해야만 한다. 머스트가 해야 한다. 머스트가 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어. 그러면 얘는 마이크는 지루함에 틀림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밑에 has to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으니까 이거 해석해야 돼. 야 얘들아, 선생님이 밑에다 해석 쓰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서준이 선생님 뜻 이해하지? 해석 꼭 써줘야 된다. 알았지? 예림이 서준이한테 인사해줬어야 됐어. 야 네가 터줏대감이며 너가 여기 선배잖아. 인사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한번 해줘. 오, 야, 씨. 아, 뭐야? 왜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나가, 나가. 안녕하세요, 뭐야? 같이 2학년인데. 아, 2학년이에요? 아, 너 얘 늙어 보인다고 지금. 아, 진짜 두 번 때리네, 진짜. 누구나 늙어 보이네? 와, 진짜 이거. 예림아, 나겠다. 우리 관리 좀 해야겠다. 야, 누가 봐도 네가 훨씬 늙어 보이거든? 근데 왜 누나라고 그래? 너 몇 반이야? 10반이요. 너 몇 반이야? 5반이요. 그럼 같은 반이네. 네? 9반이나 10반이나 지나가면서 예림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예림이 약간 대학생 같은데? 약간 뉴진스 느낌이야. 패션이랑 약간 뉴진스 느낌. 아 이래서 약간 누나처럼 느낌. 약간 뉴진스 느낌인데. 저 은서랑 붙자. 어? 진짜요? 야 이게 무슨 말하는데! 아 진짜로!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와! 왜 친해졌어? 아 알겠다. 너 얘 이거 보고 있다. 만났어? 반에서? 반응이 어땠어? 그냥 좋아하지. 각자 잘해야 돼. 아, 네, 얘네 둘이 친해지는 프로젝트 지금 2주 동안, 3주 동안 하는 거. 진짜 징그럽다, 진짜. 너 이 누나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앞에서? 안녕하세요. 빨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면 되겠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럼 이제 넘어갈까 말까 하거든. 그래서 계속 루이비통 사주고 샤넬도 사주고 하면 얘가 이제 한 번은 밥은 먹어주겠지. 그치? 은선도 마찬가지. 이제 은선은 마라탕 좋아합니다. 얘는 야채 좋아하고요. 맞죠? 샐러드 엄청 많이 사줍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파이팅! 아 그래도 넌 잘생겨서 괜찮아? 네. 어, 그럼 이 정도면 잘생겼지. 야, 마스크 까봐. 네. 왜 난 깠는데? 네. 형 잘생겨서 고생했어. 아, 잘생겼죠. 너 오늘 10개 해라. 아, 잘생겼어. 남아서 다 외우고 다녀. 아, 잘생겼어. 그러면 조금 잘생겼어, 졸라 잘생겼어. 졸라 잘생겼어. 너 지금 웃었지? 어, 오늘 뉴진스 느낌이야 진짜. 우리 구독자한테 한번 보여줄까? 너 오늘 패션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아, 한번 보여주자. Little bit of tension. 야, 얼굴 가리지 말고. 아, 뭐야. 은서 이거 보면서 엄청 웃었겠다, 그죠? 은서야, 이렇게 재밌는 수업 들어본 적 있어? 너도 나와. 지금 대답 안 했어, 그래서. Attention. 알아요 그래? 아니요. 너 기계수 안 돼? 어텐션 몰라? 어텐션 뭐지? 어텐션 몰라? 네. 새로운 청바지 몰라? 청바지요? 아니 뉴진스 새로운 청바지 맞지? 몰라요.
모르는데요. 이 새끼 진짜 큰일 났네. 근데 내가 누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길 수. 소준아,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소준이. 네. 알았지, 돈 많이 벌자.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많은 거 사줘야 돼, 알았지? 네. 그래. 자, 또 몇 번 그러면? 10번. 10번 한번 볼게요. 그 크드나 너 있었지? 너 뭐라 썼어? 이상한 거 썼어요. 아니 couldn't 그 couldn't가 무슨 뜻이야? 갈 수 없다잖아. can 야 can하고 같은 게 뭐가 있냐? be able to.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래서 can은 be able to 아니야? 그러면 could는? could는? 과거니까 was able to나 were able to 쓰면 되죠. 얘는 is able to나 are able to 쓰면 되죠. 네. 이해됐죠? 그렇죠? 네. 또 몇 번? 14번. 14번 봅니다. I'm sure she will break the record. She told me 그녀는 말했어. She 그녀가 used make the used to be true. 야, used to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녀가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앞에 I'm sure이 나왔으니까 얘 확신하는 거지. 어? 네. 그래서 she told me she can run faster than she used to. 그치? 1번이 대답이겠죠? 너 1번 썼어? 미안. 1번인데 앞에 told가 있잖아. 그럼 과거니까 could로 바꿔야지. 와,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제. 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몇 번? 15번. 15번 옵니다. 야, 핸드벨은 무슨 뜻이야? 뭐만 한 게 해석해보세요. 앨리스는 최고의 친구지. 그녀 말했어. 언젠간? 그녀가 나에게 어드바이스가 뭐야? 충고를 줄 거라 말한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 said 동그라미, she said 동그라미, said 과거로 돼 있으니까 과거 형태로 된 거 하나 쓰면 돼. 그게 뭐야? 묻었잖아. 이해 안 될까? 됐죠? 또 몇 번? 16번. 16번 보세요. 해서 사람들은 벤치 앉아 있지. 네. 그래서 너는 거기 발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 안 된다 이거로. Must 나 1번. 에이 이거 안 돼. 또 18번 해서. 아니 아니 위에 그대로 써 있잖아. 상담해야만 한다가 이거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가 이거 뭐야? 두 개 있잖아. 또 should도 있잖아. 그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입니다. 되니?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이겨낼 수 없다면 근데 can't가 들어가야겠지.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 그죠? 또 없어? 20번 봅니다. I'm tired. I would like to take such. I would like to. Want to랑 would like to랑 똑같잖아. 자 그래서 문법 숙제 드릴게요. 문법 먼저 해드릴게요. 문법 숙제는 틀리는 문제 있죠? 지금 다 붙이긴 했잖아. 이거 다시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아니 근데 너는 오늘 그거 말고 이거요? 틀린 거예요? 해석만 써보세요. 고쳐서 그 해석만 써보세요. 오케이? 이거 해석 써주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리딩 합니다. 자, 리딩은 혹시 몇 문제 틀렸어? 리딩 틀린 문제 문제 두 개야? 해석해 볼게. 단어도 다 써야 해. 그럼 두 문제 틀렸죠? 근데 리딩 잘한다. 문법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케이, 단어 똑바이냐? 문법 공부해야 돼. 알았어. 단어 써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돼. 너 몇 번을 못 틀린 것이야? 4번이랑 8번. 너도 4번, 8번 했어. 이게 어떤 거야?
개의 루틴이 어, 그 4번과 8번 해석이요. 어. 4번. 이거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단어 몇 거예요? 5과 외우시고 우리 서준이는 단어 말고 상담단어 외우신 거야? 상담단어 어 그렇지 그 기회도 있어 서준아 넌 요거 외우는 거야? 알았지 적어보세요 Where's your attention? 은서는 이 춤 잘 추겠지? 어텐션 춤 본 적 있어? 어, 본 적 없어. 어텐션 춤? 좀 쉽지, 있기는. 쉬운 편이야. 어디 가고 지금 아직 안 끊었네. 아, 샴푸였는데? 오케이. 자, 4번은 지금 한번, 은서는 4번 안 틀렸으면 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하시는 거야, 은서야. 자, 4번 지금 한번 모르는 단어 찾아보세요. 아, 해석 한번, 어,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적으세요. 적으세요. 네? 적었어? 주제? 네. 적었어. 저는 요거 해서 요거 4번 발표해서 오케이? 네. 됐죠. 됐어? 자 같이 보십시다 4번 보세요 4번 네. 지금 단어 적는 게 아마 해석 숙제할 때 좀 편할 거야 알았지? 모르는 단어 적어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 첫 문장부터 서준이 해석해봅시다 바이스컬스 어 자전거들은 자전거들은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인기가 있다 어, 너네 다 자전거 혹시 타니? 네? 자전거 안 타? 탔어 코로나 전까지는 아 그 이유는 안 탔어? 그 이유는 집에서 예림이 안 타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되게 유리한데 너 자전거 타고 어디 가봤어? 저요? 나는 마 여기 서울에서 구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와 나 막 이거 다 해놓고 내 자전거 씨 전기 자전거야 이때 느낌은 계속 가 씨 진짜 재밌어 와 그 쾌감이 있어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좀 무서웠다고 사람들 왜 오토바이 타는 줄 알겠어? 예림이 오토바이 타고 그래? 네 불량 학생이네 아니 뒤에 근데 그니까 뒤에 이렇게 타서 오빠가 막 달려와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언제 탔어? 3초에 타요 3초에 타 미안 근데 재밌지? 뭔가 약간 좀 되게 이렇게 바람 너 안 타봤지? 네 그럼 내가 전기자전거 뒤에 태워주겠어 네 그 지금 뒤에 안장이 없거든? 서서 타세요 알죠?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어 해석 잘한다. 그다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어. 건강. 그럼 밑에 1번 맞았어요. 맞잖아. 또 그럼 건강이 아니라 엑셀사이즈니까 운동이 나옵시다. 오케이. 그다음이 다음 문장. 그러나. 그러나. 자전거가 유명. 아니 아니야 주어부터. 그러나 엑셀사이즈. 운동은. 운동은. 혹시 나론니 나론 어 나론니가 무슨 뜻이야? 뭐뿐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이유뿐만 아니다. 아니다 어떤 이유? 왜? 왜 자전거가 인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만 타는 건 아니라고. 네. 그다음 돈이야. 어 자전거가 왜 돈이 될 수 있지? 나 전기 자전거 있다 그랬잖아. 내가 어느 날 전기장을 타고 있는데 어 이렇게 재밌고 좋은데
배달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뭐 타니까. 배달 불 깔았을 때. 깔아서 이제 쿠팡 그거 불 깔았거든. 배달 그게 들어온 거야. 와, 손이 떨려서 못 잡겠더라고. 아, 한번 해볼 걸 그랬어. 그래서. 같이 하자. 너 뒤에 타고 내가 내려주면 너 가서 위에서 딱 놓고 해. 아, 좋다. 뒤에 앉자고 왔다. 서 계세요. 아씨, 같이 해. 너 나머지 다 푸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요? 그래. Bicycles. Bicycle not expensive to buy. 오, 발음 부수하다. 자전거는 비싸지 않다. 아니지, 사기에 비싸지 않다. 사기에 비싸지 않다. 그지, 그 다음. 뭐 하는데? Make them go. 가는데 그 선생님 전기 자전거는 전기만 필요하죠? 그다음. They are easy. 해석 읽진 않아도 돼요. 그들은 싸고 고치기 쉽다. 오케이, 그다음. 잠깐만, 그럼 3번 맞아 틀려. 3번 맞네, 그지? In cities. 맞죠, 도시에서. 좋아한대. 도시에서는 자전거보다 차를. 그럼 정답 4번이네. 야, 이거 잘못 봤다, 그지? 그지, 거꾸로 봤네. 남겨보세요. 몇 번 야, 근데 니네 되게 잘한다. 야, 예림아, 너 너무 잘한다. 두 개밖에 안 들었어. 문법이 문제네, 이 녀석에서. 자, 그 다음에 해석해보세요. 10번. 아, 10번 맞나? 8번이죠. 8번 보세요. 아, 근데 얘들아, 이거 10번이 좀 어렵거든? 10번도 해석하자. 네? 4, 8, 10번. 10번이 있어요? 네. 야, 저거 봐, 4, 8, 10번. 은서도 그냥 4, 8, 10번 합시다. 단어 다 찾아와. 너 본인께 돌릴 줄 알아. 네. 알았지? 네. 해보세요. 좋아. 10번이요? 아, 8번. Mr. 스미스는 예, 보일러 메이커. 보일러 뭔지 알죠? 네. 이거 만드는 사람인데 was asked 밑줄 발표. 야, 오늘 배웠다, 서준아. 네. ask는 무슨 뜻이야? 물어보다. 그러면 was asked는? 질문을 받다. 천재. 저 천재야. 써보세요. 질문 받다. 뭐 하도록? 야, 너 왜 펜 훔쳐가냐? 쌤이 저기서 빌려주셔가지고. 와, 반갑해라. 해라쌤이죠. 해? 아니, 너 선물로 줄게. 자주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거 쌤 거 아니잖아. 야, 내가 샀으면 내 거지. 우리 학원에 이거 다 내가 샀거든. 다 내 거지 마. 너 이거 가져갈래? 선풍기? 가져가도 되고. 이거 가져갈 거야? 아, 가져가세요. 아이고. 야, 저 에어컨도 쪼가라. 진짜? 카메라도 가져와. 진짜요? 아, 가져와. 야, 얘도 가져와. 아니, 얘도 안 가져와? 예. 이거 다 중고마켓에 팔면 되는데, 사람은 이거 팔면 내려가요. 안 팔고 다 가져가면 되지. 왜? 답답하세요. 저 새끼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안 팔고 네가 갖고 있으면 되지. 얘는 왜 팔아? 아, 부려워. 뭘? 뭘 부려워! 내가 받들 옷이라고 뭐 샤넬도 사주고 다 사주라 했잖아.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너 언제 사람 되냐? 네. 아, 정말. 근데 저런 애들 좀 순수하고 귀엽지 않아? 좀 귀엽지 않아? 저런 애들. 너 저녁 뭐 먹었어? 저녁이요? 안 먹었는데. 아직 안 먹었어? 뭐 먹었어? 그럼 둘이 같이 가서 먹고. 떡볶이 네가 사줘. 돈이 없어. 내가 줄게 이 새끼야. 밑에 여기 근처 떡볶이 줄 거니. 옆에 무슨 달떡인 거거든. 달떡 말고 옆 떡?
배떡? 무슨 이름 있다 보냐? 배떡? 아니가 같이 가는 거. 로제 꽃떡볶이를 사주세요, 맞지? 저 매운 거 먹는데. 로제 안? 야, 매운 거 쳐 드세요. 넌 진짜 안 되겠다. 난 진짜 여자친구 만들기 진짜 쉽지 않겠다, 이거. 알았어. 게임 좋아. 너 설마 너 애니 좋아하지? 아니요. 이 새끼 오덕이네. 네. 너 원피스 좋아하지? 아니요. 원피스 안 좋아? 그럼 뭐 쏘아나 이거 안 좋아? 너 만화짱 좋아하잖아, 솔직히. 만화짱. 너 집에 쿠션 있어 없어? 없어요. 일본 애니로 된 쿠션 없어? 옛날 초등학교 때 산 터닝맥 카드 있는데요. 아, 터닝맥 카드. 터닝맥 카드 그거 다 찢어져서. 오덕은 아니죠? 네. 십덕? 이게 뭐예요? 아니 게임 좋아하죠? 오덕하고 십덕의 차이가 뭐예요? 레벨이 날 거예요. 넌 만화 좋아해? 안 좋아해? 넌 좋아하는 게 뭐냐? 나발 겁지? 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was asked, 요청받았습니다. 네. 이건 질문받다 아니고 이건 요청받다는 뜻이야. 네. To fix a steamship boiler. 스팀으로 되는 그 보일러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받았어. 네. 되니? After 동그라미, after 동그라미 이게 뭐뭐한 후회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들은 후에? 그는 보일러실에 보일러실에 갔습니다. 그 다음? 그는 Look at the twisting pipes. 꼬인 파이프를 받고 와어 평평한 뭐가 felt some pipes인데 what is hands 그 손에 몇몇 파이프를 느꼈대. 네. 어 그다음 어 작은 망치를 들어서 그 주인의 머리를 깨려고 갖고 간 거죠? 네. 엔드 그리고? 어. 밸브를 원 타임. 한 번 정도 두드겼죠? 그랬더니? 인타이어. 전, 써라. 전체의란 뜻이야. 전체 시스템이. 써야 돼. 그래야지. 어, 전체 시스템이. 한번 이렇게 톡톡 쳤더니 뭐 하기 시작했어? 대박이다. 완전히 일하기 시작해. 어,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At once, 한 번에. 대박이네. And 그리고 Mr. Smith가 asked for $1,000. 야, 이거 $1,000이 1000